시작하시면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은 시작됐는데 이제 스타트였어? 아빠 키로 들어와야죠. 알았어. 나온 거 어떻게 해. 여기다 어디 성씨인지만 좀 적어줘요. 앞에다가. 엄마는 모르는데. 모르면 됐고 본인. 네. 어디 성씨 거기 이제 우리 대중님 어디 성씨. 그것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숨. 예. 그리고 혹시 남편 사진이 있거든랑 아이들 사진이 있거든랑 혹시 전 보시다가 기회가 되시면 보여주시면 더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 아, 예, 예. 아이고야. 사주가, 이게 어떻게 가족이 사주가, 4인 가족 위주로 얘기할게요. 사주가 다 쎄. 그래서 각기다. 응? 저희 엄마 빼놨고요. 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노인네도. 그나마 우리 언니가 끌고 오니까 한숨 지으면서 내가 참고 오니까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올해. 자. 그리고. 이게 해 지나서죠? 네. 지금 어제 엊그저께가 구정이 돼서 지난 걸로 했어요. 네.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자, 우리 노인 기준님. 네. 우리 노인 기준 본인 친정 어머니예요. 네. 자, 가져가시고. 거기 엄마 성씨 한 번만 적어주세요. 노인 기준. 지. 적어서 주세요. 나가면. 좀 이따 적어서 주세요. 성씨. 아마 볼펜. 이름도요? 응, 성함이란 이름. 친정 엄마. 네. 자, 일단 경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기주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늘 항상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이런 수준을 또 겪어야 되고, 가정사로 인해서 우리 기주님이 무척이라도 내가 남자가 아닌데도 집안에 다 신경을 쓰고 자라를 가야 되고,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면서도 성격상 우리 기준님이 남편도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지겨워서 어디라도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다지만 본인이 천성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 의리를 놓지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엄마야. 또한 우리 엄마 또한 지금 엄마가 우울증이 들어오고 엄마가 멘붕에 빠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케어해야 될지 모르겠고, 늘 항상 파이팅이 넘치고 늘 항상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왔고, 또 나쁜 인생은 아니야. 사주의 팔자가 뒤집어 먹는 수는 아니지만 변수가 조금 많아 항상. 그래서 모을만 하면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고 모을만 하면 깨져야 되고, 엄마가 그래는 사주의 팔자다. 그러다 보니 남한테 흠잡힐 일 안 하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남한테 내가 울고르니 자라를 간다 그랬지만, 세상의 인복에 있어서 아는 사람은 많다지만 나를 막상 내 인생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도와주고 역성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많이 그럴 자들은 많지가 않아. 우리 엄마도 재주를 가져야 된다 손끝에서. 응? 재주를 가지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 엄마가 손에다가 기술을 가지든 아니면 내가 몸에다가 기술을 가지든 그래서 내가 내 일로든 내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의 밑에 있더라도 사람을 만지든 사람을 다루든 말로 써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못돼. 우리 엄마야. 엄마가 뭐래도 요래조래 해왔다라고 하신다고 하셔도 내가 진작이나 가이나 들든가 내가 진작이나 마사지사나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작이나 진짜 뭐래도 한다든가 했었으면 엄마가 조금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인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가서 잘 풀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글쎄 나는 학문 쪽은 좀 아니라고 보인다 엄마. 응? 그러다 보니 엄마가 파수의 팔자가 높아. 엄마도 높고 또 왜 어머니 성씨를 적어 달랬냐면 왜 신벌전이 들어와 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제가 미안한데 여기는 네. 구슬에도 신벌전이 아니다. 신령님 벌전이라는 것. 그건 뭐예요? 엎어먹었든 뭐를 해다가 뭐를 목지를 받았든 단지를 받았든 뭐를 받았든 대감을 받았든 뭐를 받았든 신적으로 신출이 분명히 있는데 무당이 돼야 될 자가 하나가 나오든 무당하게 있어서 누군가가 열심히 자기가 무당이 못 되면 그냥 시주 공양을 하면서라도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 자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더니 엄마네 집안으로 보면 누구 하나 솔직히 나쁜 건 아니지만 썩 잘 됐단 소리도 안 나온다. 응? 맞아요. 맞아. 또한 산벌전도 있어. 산신의 벌전도 타고 나와서 들어온지라. 산신의 위에 뜬. 응? 산신의 벌전에서 위에다가 안 되었는지 산소 벌전이 들어왔는지 산신의 벌전도 들어와 있어. 천신의 벌전까지는 아니어서 다 안 죽은 거야. 응? 어머니가 이 지시에도 기주가 원래 나이를 친다 그러면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정하셔야 되는 이런 나이다. 그치만 엄마야 깜빡깜빡거리고 애가 돼가고 있고요. 어디 가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제. 왜냐하면 칼을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사주. 또 몸에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대주. 아 기주. 또 하나 남한테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돈을 날리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이 기주의 벌전, 그러니까 노인 기주, 친정 엄마 쪽에 기주의 벌전이 들어와서 노인 기주님의 벌전이 들어와 있어. 신의 벌전이.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아니 벌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의 친정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댁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위해 비셨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아마 본인의 친정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성씨, 요거. 요시 성씨. 근데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성씨. 지씨. 그지? 예. 얘기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나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 예, 상관없어요. 예. 지씨에서 들어오는 외가줄력의 외증조 할머니 쪽에서 들어오고, 니의 외할머니 쪽에서 들어오는 그 벌전이 심해. 교회 다니셨는데. 심해. 그래서 신의 벌전, 산신의 벌전이 있어서 제사도 안 지내놓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다지만 조상을 위하는 것도 없어. 또 여기 얘기해도 되죠? 네. 언니가 김씨에서 들어오는 본인한테는 친척. 네. 이 집안의 신줄이 이 집안의 쎄. 벌전은 엄마고 신줄이 센 거는 여기 본인의 친정 집안이고요. 이해가셨어요 이제? 분리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우리 엄마가 이 직성을 다 안고 이구지고 정말로 누가 얘기하듯이 누가 얘기하더라. 정말 뭔 그렇게 뒤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짐이 많니. 그걸 이구지고 올라가라니. 혼자 올라가도 힘든 세상에. 아이들만 봐도 가는 세상이고. 우리 엄마 무인생이 얘는 고집 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로 뭔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손 제주로 갈 수 있는 건 못 된다. 응? 응. 이렇게 막 오픈하고 얘기 되는구나.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 예. 네. 나가도 돼? 상관없어. 이름만 안 나가면 되지. 그래. 네. 나 몰라 원래. 그리고 이 아이는 고집이 세. 그래서 솔직히 이 아이가 보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도 지금 걱정이 정말 태산이어야 됩니다. 이제 엄마 말 안 먹혀요. 그리고 또한 둘째 때문에도 얘가 학업으로 학문에 솔직히 얌전히 공부해서 천재가 될 아이는 아니야. 응? 엄마 기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은 포기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도 있고 제발 들어가기만 하든 뭐 아니면 안 들어가면 지 갈 길 살 길 가든 정말 나름대로는 징그럽게 엄마가 키워오셨어. 근데 우리 엄마도 지금 속이 답답하고 천금이 만금이 이게 석탄이고 백탄인 이 가슴이 조금만 건드리면 지금 이게 숱이라서 응급하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응? 뭔지 모르는 내가 갇혀있는 답답한 이 기운. 뭔지 몰라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열심히 해온다고 했는데 나의 내 앞엔 자꾸 이게 흙 그런 구렁텅이밖에 안 되고 자꾸 진흙탑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힘겨운 버거움은 있으셔. 그리고 또 집안에 미안한데 크게나마는 아니래도 선왕에 빌던 살신에 빌던 여기 줄력이 있어 엄마.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청나 이게 절에다가 엄청 하셨대요. 이게 절 부처님이 아니 부처님한테 빈 게 아니라 산신가게 같은 칠성가게 같은 엄마야. 그게 빈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공줄이 내려오는 이 여기가 있어 지금 친가에. 근데 그 공줄이 다 끊겼어 네 애미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요? 공줄이 다 끊겼어. 가중에 집안에 엄며느리 복며느리를 도와야되는데 엄마도 할 만큼은 했지만 엄마가 이제 병세도 들고 왔다갔다 해. 이해가셨어? 치매도 조심하셔야 돼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 그러니까 이게 친정엄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칼을 대야 되는 수준이 왔어요. 어? 그리고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야. 계속 안 좋으세요.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야. 그래서 처음에도 연세 생각하시면 솔직히 정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해가 솔직히 걱정이 한해가 조금 많이 살짝이 노인네라서 걱정이 아니라 저러다 진짜 언제 잠든 사이에 가버리실까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주가 내가 누워도 잠이 그냥 들지를 못하는 이런 조금 뒤척이는 잠이 너무나도 많으시대. 기주님이 아이들은 아이들을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대주는 또 대주대를 걱정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친정은 친정으로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친정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 시댁도 보다 우리 언니가 시댁도 시댁대로 나름대로는 언니가 하고 산다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 언니도 딱 한번 무자를 시다 아니다 싶으면 좀 아닌 것도 좀 없지 않아 되게 있는 이게 뭐지? 심해요. 기다 아니다가 정확해. 네. 어떻게 보면 가시야. 근데 되게 외로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할 것 같아서. 무너지면 내가 다 안아야 되니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으시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본인 일을 하셔야 돼요. 응? 올해 누구 뭔지를 모르게 이동수가 들어왔어. 이로써요? 지금 제가 알바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운동을 하게 돼서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알바 한 3시간 하는데 괜찮아요, 알바비로는.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냥 불만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딱 이 정도까지만. 직장을 다닐 생각도 없고 뭘 할 생각도 없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직장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 뭔가가 하기가 싫은 거니까. 그래갖고 올해는 아까지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가 울증 들어왔고 탁 건드리면 수시자도 팍 하고 부러진다고. 그러니 이동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할 일이 있든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동할 일이 있든 뭐 직장을 못 들어갔어요 사업을 할게요 이건 아니야 진작에 사업을 하고 풀어먹고 살아왔어 써야 되는 사람이야 엄마야. 근데 놓친 것도 많고 하지 못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으신 분도 있는 면도 많고 그래도 애써서 네 직성 누르고 오느냐고 했었다. 가중에 업에 짐이 너무나도 많아. 친정은 친정대로 내가 외가는 나의 외가대로. 그래서 그게 좀 많으셔. 근데 우리 기주가 안땅 우리 친정엄마가 곡소리까지는 아닌데 최악의 곡소리지만 병원으로 조금 그래요. 항시 그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좀 휴식 잘하셨으면 좋겠어. 밤사이 긴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이 엄마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 친정엄마한테. 그래서 그게 항상 촉이 있고 놀랜 가슴. 좀 전에도 나도 좀 전에 막 이제 단골이 전화해서 그렇게 놀래듯이 우리 엄마가 놀래는 이런 수가 좀 없지 않아 있어.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정 잘 지키고 살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신청할 때 아빠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 잘 지키고 살라는 거야. 가정도 솔직히 해서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근데 용기가 그러니까 이걸 파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닭 각기라고 사주들이 세서. 그래서 엄마가 애쓰고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그랬잖아. 애써도 안 되고 이제는 진짜 징글징글 맞고 지겹다고. 삶이 징글징글 맞고 지겨워. 그러다 보니 어딜 도망갈 수도 없는데 엄마가 천성이 그렇게 가서도
예를 들어서 다 내려놓고 가. 나 숨 좀 쉬라고 가. 벅석대고 살고 싶지도 않아도 가. 못 살아. 그것도 그거대로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기에 또 집안에 이 나는 여기 대주님이랑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건 못 돼. 이만큼 살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내가 나중에 황혼에 뭐 이혼 이렇게 갈 수도 있다지만 언니가 이 새끼들 냅두고 이거의 삶에 가서 우리 집 가다가 뭐도 못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어? 그러듯이 우리 언니가 간다라고 마음은 먹고 가고자 하는 길은 많다지만 마음은 많아 앞서 그치만 이걸 못 깨. 깰 것 같으면 미안한데 언니가 진지하게 깼어. 보따리 쌀 것 같으면 개진 보따리 쌀 것 같았으면 여보세요 진지하게 갖고 내가 진짜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것 같았으면 엄마야 진지하게 내가 팔짝 고쳤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여인 나라서 그래도 몇 번이나 고력도 들어오고 고비가 들어왔지만 넘어 넘겼어. 근데 다시 한번 고력은 들어올 것 같다. 누른다고 누르고는 있어. 응? 진작에 헤어졌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명상. 그러니까 사주팔자상. 아니면 떨어져 살았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양지사 살았잖아. 그러면 좀 여태 참았잖아. 그냥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참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끔 이렇게 욱할 때 있잖아요. 진짜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작년부터인가는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밥 먹는 거 꼴보기 싫으면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이게 아빠 때문에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게 나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럼 엄마 죽을 때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애가 지금 제가 아파요. 칼에 찔르듯이. 그러니까 바늘 누가 나를 찔르듯이. 지금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참으면서 내가 허벅지에 예를 들어서 바늘 찌르고 여기 있다 애가 찔르듯이. 그냥 나는 긴 얘기 안 할게. 남편이 잘못했다 기수가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단 살았잖아 라고 얘기 나오잖아. 그냥 살았잖아. 그러면 또 한 번에 고민 온다고. 그때까진 참고 살아. 지금 해봤자 답이 안 나와. 갔다가 내가 이거 잘못됐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네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 그때까지 임원하지 말고 살아. 노인네 눈 감는 날까지는 땅속 들어서 관에 묻히는 날까지는 이혼하지 마. 그게 본인이 마지막에 엄마한테 효고. 또 하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 엄마 마음의 짐 때문에 엄마 제대로 못 살아간다. 정신과 약을 달고 살 거야. 그러니 엄마야 운동 열심히 해서 내 스트레스 풀어. 본인이 돈을 벌 것 같았으면 진작에 벌려져였어. 그지? 그리고 내가 돈을 따라갈 것 같으면 진작에 따라갔어. 그러나 내가 숨통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거 이거라도 하자 라고 하고 내 돈도 내가 쓸 거는 얼마큼 벌자 나쁘지 않고 깊게 안 들어갔고 관여하지 않고 내 거 할 일만 하고 오면 되니까 라고 가는 거야.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기준은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또 우리 대주랑 예 문제 또 아이들이랑도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주부라는 업을 내려놓고 싶고 그냥 퇴직하고 싶은 마음뿐인 거야. 그러나 퇴직을 해도 임원이라고 거기서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라고 얘기해 줄게. 그러니 안 당기지 우리 친정엄마 눈 감는 날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꿋꿋이 버티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래야 집안에 반란이 안 와. 그리고 또 하나 더 엄마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발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안에 신벌이 많아는 운지라 또 친정으로도 시댁으로도 이게 많아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물을 씌우고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못 살아가고 내 팔자들은 못 파울어 먹고 살아서 이렇게 우리 기주가 내가 원래 좋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또 내가 재주를 부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이러고 가니 답답한 운세에 부딪혀서 이러고 있다 그런다. 늘 사고를 누군가를 치면 내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여자고 늘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진작이 없었어. 솔직히 그랬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아이를 둘을 낳았어. 그럼 어쨌든 둘을 낳은 증거기 때문에 뭐 어쩌다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이다. 대학을 못 가든 안 가든 엄마도 반포기했다 그랬지 아까. 어? 지를 인생길이라서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내가 죽겠다고 지금. 근데 19이다. 그래도 수능이 엄마로 자식된 여태까지 참아왔으면 그래도 한 해 정도는 넘겨주셔. 그리고 진정 엄마도 그렇게 막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가 나이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내 진영 엄마 관 속에 묻히기까지는 너 이혼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도 조금 사시겠죠. 나 안 되는데 나 미칠지도 모르는데 엄마 가시면.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지. 엄마가 엄마 가시기 전에 만약에 나갔어. 근데 그 안에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 생겼어. 그러니 가정에 불안 만들지 말라고.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야 될 것들은. 그래도 아까 그랬지.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너한테도 고비는 안 무는 거다고. 그 고비가 이제 엄마 눈 감는 그 날에 본인이 그러고 나서 다 터져 올라올 거야. 나 뜯고 의미도 없고, 응? 누군가 끊으려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새끼가 왜 필요 없겠지만 그때는 내가 올라와 새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뭔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정으로 살았어, 사랑으로 살았어, 그냥 진짜 하숙집 아니야 하숙으로 살았고 내가 밥 해줘야 되니까 밥 해주고 살았고 그렇게 산 거야. 응? 진짜 낙이 없이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나이가 됐어. 그치만 엄마 천성이 그러지 못해. 진줄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법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여도. 그러니 엄마 많이 챙겨주시는데 오래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정신이 깜빡증이 들어오고 있어. 어? 많이. 아직까지는 괜찮으신데 앞으로 있어.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 놀랄 수가 있습니다. 오래. 그러니 오래 진학이 안 지났어. 그러니 홍수맥이라도 제대로 어머니 거라도 해놓고 가. 다른 애들 빌어주란 소리도 안 나와. 솔직히 빌어도 공덕이 없는 것들이야.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지. 말들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착한 애들은 공덕이 없어. 엄마가 빌어서 이 정도 가야 돼. 그 정도까지 못 갈 아이들이야. 그렇지만 아이들이 대발을 지진 않았어. 근데 각기야. 얘네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한 가족이 집에서 지금은 산다라고 해도요. 나중 되면 각자들 갈 거야. 그래서 그 각자 가는 운명에 자기네들이 살아갈 거야. 그렇지만 천재 내고 막 어디 뭐 대기업 들어가고 막 이거는 조금 가망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들이 이걸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쨌든 지네들도 알 텐데 뭐. 그래서 이약 물어야 돼. 재주를 배워서 파고들든, 기술을 배워서 파고들든,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파고들든, 대학을 나와서 그 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전공을 살린 거로, 전공을 나온 걸로 못 살아갈 아이들이니 빨리 엄마가 대학은 들어가는 것까지 괜찮다. 요즘 사회사. 그렇지만 2년 돼도 괜찮아. 나쁘지 않고. 요즘은 뭐 이렇게 기술 대학교들이 좀 바뀌었다니까. 학문들이 바뀌었다니까. 아예 뭔가 기술직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랑 우는 공는 잘해서 시간 나누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기죽이라는 게 아니야. 세상을 빨리 사는 게 좋은 걸 배우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조금은 버티고 지키고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된다요. 네 엄마 눈 감는 날까지는. 그리고 올해 내가 좀 잘해서 이것도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선택은 엄마가 하셔. 내가 더 늘릴까 말까 생각은 엄마가 하시고 거기에서 있지만 내가 조금 이동은 올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러니 애썼다 해. 근데 어쨌든 엄마가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이상은 매년 그렇지.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의미가 없고 느낌도 없고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복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처음부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새해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낙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갖고 있다. 힘내요. 맥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나만 알아. 누군가를 잡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살아? 지금요? 의정부. 가끔 이렇게 제가 가끔 다녀요. 엄마 눈에 신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한 곳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차라리 믿음에 헤어나오지만 그거라도 한 시절 버텨가야 돼. 그 정도가 아니면 내 눈에서 정말 우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남편이 아니라 다른 이도 죽이고 싶을 거야. 우기증 화기증이 있어서 그래. 망나니의 조상이 하나가 있어서. 어? 말 안 해도 알겠죠? 아니 몰라요. 망나니의 조상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 청춘의 남자의 남명이 말명이. 이해갔어요? 곧 줏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욱하고, 승질들었고, 뭐라 해야 되지? 주정하고, 물어봐 나중에. 엄마 쪽으로 있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 쪽으로 분명히 있어. 그러니 집안에 요렇게 해서 내가 화기증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우기증도. 삶에 있어서도 우기증이 있고, 화기증이 있고. 그치만 엄마 가진 직성도 있어. 눈에 신이 올라왔어. 그 신이 무당이 될 신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걸 좀 내려놓고 공덕을, 기도 공덕을 스스로도 빌고 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을 위해서도 빌지만 엄마를 위해서 빌고 살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요? 본인. 본인. 우리 기준님 위해서 살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엄마도, 우리 친정 엄마도 지킬 수 있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으니까
의정부라고 한다면 뭐 여기까지 온데도 멀지 않다 그러면 차 마시러 오고 기도공도 가시고 그쪽에 가까운 곳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새해 촛불 불길 밝히고 가고 노인기주 친정엄마 홍수매기까지는 해놔. 이분 몸수 안 좋다. 그러니 우리 언니가 이분이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촤악 공든탑이 무너듯이 촤악 내 마음이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끈이라도 잡고 있던 끈이었던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 애썼다. 네 엄마 눈에 흙 들어가지 그 유언 깊이 새기고 몇 년만 더 버텨. 그래야 엄마가 건강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저기 이거는 딸애가 물어보라 그런 건데 지금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거든요. 3월부터 다녀 큰애. 근데 그 원장 면접하라고 와서 취직은 어차피 됐고 다녀야 되는데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딱 1년만 버틴다고 말로 맨날 그래. 1년만 버틴다고. 1년만 버티라 그래. 1년만 버텨도 다행이니까. 아 그래요? 옮기게 돼 있어. 5세 자리 잡는다. 그러니 이 아이도 느낌이 있는 아이야. 자기가 억울수 가서 일 엄팡질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 왠지 모르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자기가 바라본 그 원장이 제밥에 관심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딱 그렇게 느낀 거니까 사회 초년부터 조금은 막시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엄마야 그래도 1년 버티는 거에 대해서 버텨라 버텨라 하지 마. 아이 성격에 있어서 그래도 그럼 그치만 25시 되면 지가 알아서 갈 길이니까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치 밥벌이를 할 거야. 그러니 엄마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얘 다 컸어. 제일 걱정을 할 때 그 이 모생 이 아이 진로 조금만 엄마 같이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도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 없다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 공부를 안 해. 제주 가르쳐요. 오 근데 그게 또 특별하게 두들겨 패스라도 제주 가르쳐. 안 그러면 얘 정말이야 논다.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다. 엄마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제 부모들이 보내서 왜 등록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라고. 그럴 바엔 이 아이의 어떤 진로에 있어서 잘 그거 생각하라 그래.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 수능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빌으셔야 되고 엄마 공덕 속에서 아이들이 차분해질 수 있을 거고 괜찮아. 그리고 나 이 첫째 아이 남자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니 지금 정신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자기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살짝 들어와. 근데 이 아이는 그 첫 번째로 결혼을 못할 거다. 그러니 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는 아이야. 그러니 엄마가 좀 그 은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상!